시상해 주실까요? 네,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박형식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트와이스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 어 데이.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맨 앞줄에 앉아있던 트와이스 멤버들이 수상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 어 데이. 남녀 불문 폭넓은 연령층에게 두루 사랑받은 히트곡이 워낙에 많은 또 그룹이니만큼 온라인 공연임에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즐기는 대중음악 콘서트의 재미와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해줬다. 그래서 한류의 힘을 재증명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역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마미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팬분들을 만나뵌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원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멀리서나마 온라인상으로 원스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콘서트를 위해서 또 좋은 퍼포먼스, 좋은 노래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원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참 온라인 공연이라는